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예제가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오픈 튜토리얼스의 첫 번째 컨텐츠라고 할수 있고 또 오픈 튜토리얼스가 만들어진 이 직접적인 동기라고도 할수 있는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예, 그 수업이 어떤 역사를 거쳐서 현재의 상태에 왔는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 각각의 단계마다 플랫폼이 어떤 도움을 줬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또이 플랫폼이 만들어진 취지, 또이 플랫폼을 통해서 할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요것이 이제 생활 코딩이라는 이 수업인데요. 이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들이 현재 생활 코딩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수업입니다.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일반인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일반인에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소개를 하려고 했었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배우기가 쉬운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수업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덩치가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먼저 봐야 될 것과 나중에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먼저 보고 나중에 봐야 될 것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블로그나 게시판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의 컨테이너들은 아무래도 최신순으로 컨텐츠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순으로 컨텐츠를 배치하기 때문에 수업은 정반대가 편리하죠. 오래된 것 순으로 보여주면 순차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오픈 튜토리얼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튜토리얼스는 이 모듈과 이 토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한 편의 글 또는 한편한 편의 수업, 그래서 가장 작은 컨텐츠를 담는 개념이 바로 이 토픽이라고 한다면 이 토픽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모듈을 만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픽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 컨테이너라고 할수 있는 모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 과정을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모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자, 여기에 있는 요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새로운 모듈을 만들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생활 코딩의 첫 번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제목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내용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워봅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라이센스 사용에 동의합니다라는 요 항목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이 자신의 컨텐츠가 다른 사람의 컨텐츠의 부품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오픈 라이센스 컨텐츠만을 저희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퍼블릭 도메인이라든지 이 크리에이트 커먼 라이센스와 같은 라이센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컨텐츠만을 저희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동의 조건에 동의하시면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듈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러면 생성된 모듈로 이동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모듈을 제가 지금 만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모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는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예를 들면 블로그나 게시판이 있으면 블로그 하나, 게시판 하나가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모듈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듈의 이
컨텐츠를 넣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토픽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걸 눌러서 이 토픽을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튜토리얼스에서의 토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시판에서의 게시글 하나 그리고 블로그에서의 포스트 하나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픽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토픽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에 대한 소개 글을, 토픽을 처음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채워놨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다 작성했으면 요 밑에 보시면 이 공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 설정에서 공개를 선택하면 누구나 이 토픽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준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컨텐츠를 아직 작성 중이라면 요 컨텐츠를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컨텐츠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완료를 눌렀을 때 이제 컨텐츠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준비 설정과 같은 이런 개념이 필요한 이유는 이 오픈 튜토리얼스는 아무래도 순서가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컨텐츠의 어떤 윤곽 또는 목차 이런 것들이 이 독자들에게는 아주 완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곧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듈에는 어떤 컨텐츠가 담겨질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독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준비라고 하는 개념이 오픈 튜토리얼스에는 있습니다. 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됐죠. 그리고 결과 보기를 눌러서 페이지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 설명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토픽들도 한번 몇 가지 더 추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토픽 추가를 누르고 뭐 쭉 추가를 하면 여러 가지 컨텐츠가 추가가 되겠죠. 자, 그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쭉 제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제가 조건문이라고 하는 수업을 추가를 했지만 이 조건문은 왠지 함수보다 더 먼저 위로 올라와서 이 독자들이 조건문을 보고 그 다음에 함수를 보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토픽 순서를 클릭하셔서 여기 있는 조건문을 드래그해서 함수 위로 올려주시면 이 조건문과 함수의 이 순서가 쉽게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일단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변수와 상수라고 하는 것에 데이터형이라고 하는 토픽을 제가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변수와 상수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하위 토픽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나중에 다른 쪽으로 옮겨질 수 있는 옮겨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저걸 수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위 토픽 추가에다가 제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렇게 적고 공개 완료 저장 그리고 결과 보기를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요 컨텐츠가 변수와 상수 아래로 들어왔죠. 물론 토픽 순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함수라고 하는 요 내용을 요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의 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부모 컨텐츠와 자식 컨텐츠가 구별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컨텐츠의 순서를 정렬할 수 있다는 것이 오픈 튜토리얼스가 기존의 게시판이나 또는 블로그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최신순으로 컨텐츠가 정렬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더 오래된 컨텐츠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픈 튜토리얼스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뭐 착실하게 뭐 만들었다라고 치자는 거죠.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제가 만든 수업도 보고 또 여러가지 좋은 평가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컨텐츠를 만드는 게 재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바스크립트 말고 다른 컨텐츠도 좀 만들어보겠다,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언어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언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수업, 프로그래밍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HTML, CSS와 같은 이 컨텐츠 그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이 사용됐을 때 온전하게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고 어떻게 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말고 다른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있는 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수업 대신에 뭐 자바스크립트 and CSS and HTML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고 여기에 있는 요 토픽들에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섞어서 컨텐츠를 이 모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CSS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으면 어떤 걸 봐야 될지 또 어떤 순서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방법이 아니겠다 싶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긴 모듈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개 생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서비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방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새 모듈을 만들기를 해서 HTML과 CSS 수업을 제가 추가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다시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HTML이라는 HTML 수업이라는 토픽과 이 CSS 수업이라는 토픽,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이 토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모듈을 운영을 하니까 컨텐츠들이 섞이지 않는 이 구분된다라는 장점은 생기는데 문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언어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제공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동선을 처음에는 뭐 조그만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링크를 걸어서 이 페이지를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수업들이 더 추가될 때마다 그 링크를 수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이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일 먼저 자바스크립트가 있었고 그리고 HTML, CSS와 같이 모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묶어줄 수 있는 어떤 틀이 필요했고 이것들을 묶어서 생활코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코스라는 개념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현재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생활코딩이라는 사례의 이 홈페이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의 수업들이 있고 이 각각의 수업들이 일종의 메뉴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각각이 독립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관련성이 있는 수업들끼리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요 모습이 바로 코스이고요. 여기에 URL에 이렇게 코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URL을 치고 들어오면 여기가 바로 코스의 페이지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코스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세 개의 모듈 있죠? 요것과 요것, 요 세 개를 묶어서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하나의 코스를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요 자신의 닉네임이 여기에 표시될 건데요. 여기 있는 요것을 클릭해서 관리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클릭하면
관리자가 나오죠? 요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관리자 화면에서 여기 모듈이라고 적혀있는 요 항목 하위에 우리가 지금까지 생성한 3개의 모듈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만약에 더 많은 모듈을 생성했다면 더 많은 모듈이 여기에 쭉 항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을 선택하면 그 항목에 해당되는 모듈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의 이 환경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코스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코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를 선택하면 현재 저는 코스를 생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코스가 아무것도 표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보시면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코스를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다가 생활 코딩이라고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개 설정을 공개로 하셔야지만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생활 코딩이란 항목이 하나가 추가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서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컨텐츠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생활 코딩이라고 하는 이 코스의 가장 상위의 코스를 현재 만든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아까 보셨던 생활 코딩이란 예제처럼 요 밑에다가 여러 가지 이 하위 메뉴들을 붙여서 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요 각각의 수업들을 예, 하위 코스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관리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요 버튼을 요걸 클릭하셔서 관리자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알파벳 Q를 누르시면 예,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생활 코딩 밑에 있는 추가라고 하는 옆에 있는 추가라는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 코스 만들기가 또 나오죠? 여기다가 HTML이라고 입력하고 밑으로 가셔서 공개 설정은 공개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다시 추가. 그리고 CSS.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공개하고 저장.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생활 코딩의 하위 메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 코딩이라는 것이 가장 최상위 코스이고요. 그리고 HTML과 CSS라고 하는 이 하위 메뉴가 생활 코딩의 자식 코스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HTML과 CSS를 이렇게 클릭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단지 코스를 만든 것 뿐이고 이 코스에 이 각각의 수업들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수업들을 붙이려면 여기 있는 이 코스의 모듈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 관리자에서 HTML을 선택하고 그리고 모듈의 연결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듈 연결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네 모듈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HTML 수업을 선택하면 이 자신의 뭐 프로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나죠? 그럼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연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화면을 닫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HTML 모듈이 예, 요 HTML이라고 하는 코스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 이렇게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S나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픈 튜토리얼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모듈은 물론 연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도 연결할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수업들을 만들긴 했지만 그중에서 저는 CSS를 잘 모르거나 또는 CSS에 대해서 잘 만들어진 다른 커리큘럼이 있다면 굳이 자신이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채택해서 자신의 코스 안에다가 들여다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CSS 버튼을 눌러서 자, 관리자에서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커버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듈 연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 모듈을 전체로 바꾸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CSS라고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CSS에 대한 것들이 검색이 되는데요.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누구의 수업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저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용자지만 여기 보시면 이고잉이라고 하는 사용자, 오픈 튜토리얼스에서는 생산자라고 합니다. 자, 사용자가 만든 요 CSS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듈이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닫기 버튼을 눌러서 바깥쪽으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이고잉이라는 사용자가 만든 모듈이 이 저의 CSS 코스에 이렇게 착 달라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자바스크립트 코스까지 제가 다 만들었고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란 이렇게 세 개의 수업이 만들어졌지만 이것 외에도 더 많은 수업들을 추가해서 더큰 규모의 이 코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튜토리얼스의 코스와 모듈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특징은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모듈들이 있잖아요. 이 모듈들의 내용이 변경되면 본문이 바뀌었거나 제목이 바뀌었거나 그러면 그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코스에 붙어 있는 모듈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픈 튜토리얼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토픽은 실제 컨텐츠가 담기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글한 편이 토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토픽이 모여서 모듈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듈들을 엮어서 연관되어 있는 모듈끼리 엮어서 또 새로운 코스라고 하는 일종의 메뉴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것이 오픈 튜토리얼스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